진메나 딸깍댁. 원래 이제 진메나 자리에 진아페카가 들어가는데 지금 일본 초상위권 유저가 진메나를 넣고 쓴다. 제가 이 덱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뇌를 빼세요. 오히려 고민하면 더 안 돼. 막 고민하게 되면 망설이게 되거든. 고민하지 마. 그냥 스펠 다 때려 부어 그냥. 네. 아,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아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에 인생 난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생각 안 할래요. 괜히 생각해봤자 머리 아프니까. 에 그냥 머리 아파서 그냥 저 생각 안 하겠습니다. 에 그냥 막 할게요. 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에 막 했는데 됐네. 또 들어갈게요. 나 그냥 막 할래. 그냥 괜히 생각하니까 머리 아파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부비부비 부비부비 타워만 날려줘. 옳지. 끝났어. 이제 수비만 하자. 누워. 우주방어. 오랜만에 부비부비 장렬하네요. 이거 여기 해골킹을 미리 깔아줄게요. 이거 바로 이거 때려야 돼요. 괜히 후회하지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인정하시죠? 상대방 지금 많이 화났거든요, 지금? 네, 화났습니다. 어? 제가 괜히 뭐 욕심 부렸을까요?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왜 이랬을까요? 왜 제가 이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건데 왜 스스로가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이유 아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스킬이 안 나갔네? 대충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야물딱지기 이기기 위한 뭐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가봅시다 이제 천천히. 이제 저 어떡하죠? 어떡하겠죠? 어떡하겠는? 그냥 스펠 막 때려 부어. 이게 맞잖아. 쓱! 아, 또네. 여기서 이걸 써버린다며? 와, 와. 아, 나 지났어. 아, 어. 어, 뭐가? 자, 초반에 좀 핸디캡 좀 줬습니다.
로켓인가? 와, 기똥차게 잡는다. 고블린통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차게 청소 한번 들어갈게요. 이놈 새끼들. 3코스트로 좀 현명하게 막아주고요. 이거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엄마 마녀라서 한번 뚫어볼게요. 6코스트, 9코스트 딱 됐을 때. 근데 진짜 데몰리셔가 왜 있냐? 응? 오늘 진짜 납득이 좀 안 되는 플레이가 나오네. 근데 법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됐다 이거 잡았다. 끄지라, 끄지라, 끄지라. 그렇지. 끝났다 이거.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끄지라. 어퍼컷 쉐리마. 어? 다 끄지 그냥. 다 들어가. 와. 스펠 쓰는 게 생명이네요. 고자 스멜? 폐가 살짝 별로 안 좋긴 하네. 이거 안 죽더라고. 네, 공어로. 저는 이거 옛날에 공어로 피닉스 잡은 기억이 있어서 써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야, 이건 근데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끝났는데?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요. 그죠? 무리하지 말고 스펠로 패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제 요 방면으로 뽑아주고 날려주고 날려주고 오 날려주고 날려주고 여기서 화살 써주면서 약간 잣대버렸는데 여기 공원까지 한번 써줄게요. 피닉스 깨어나면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것도 다크 프린스만 빼주고 요거는 혹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말어. 어차피 타워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분노로 수비해주면서 이제 여기서 막아주고